뭐라고? 비밀의 크리스탈 동굴이 또 생겼다고? 아 이럴수가, 저는 무지개 큐브나 마법 재료 그 동굴을 원하긴 했는데 또 이렇게 비밀의 크리스탈 동굴 다시 이벤트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스파클링 쿠키 또는 보타이 보물로 동굴에 들어가면 바로 자력 시스템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껴주도록 하겠고요. 껴준 이번에 새로 나온 쿠키와 펫을 가지고 크리스탈 동굴에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 동굴은 울리기 때문에 살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동굴에 입장됐는데 바로 들어가도록. 와, 또 크리스탈 동굴 너무 오랜만이다. 와 이렇게 보시면 자력으로 지금 크리스탈을 먹을 수 있어요. 전에는 자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 나온 크리스탈 동굴은 자력 시스템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력 시스템은 이렇게 스파클링 먹기로 와줘야 된다는 거. 와,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이렇게 해서 크리스탈 동굴에 입성을 하게 됐었고요. 끝에 원래 뭔가 계단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엔 없네요. 뭐 이렇게 해서 여튼 크리스탈 350개 정도 얻게 됐습니다. 저번에는 한 270개 정도 얻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력과 함께라면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로 나온 스파클링 맛 쿠키랑 보타이 보틀 보물과 함께 크리스탈 동굴에 입성을 하셔서 더 많은 크리스탈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